기존에 있는 떡볶이하고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서 새롭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신세대 입맛. 신당동이 유명한 이유, 떡볶이 말고도 있다는데요. 뮤직박스와 DJ. DJ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DJ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적어 보내고 했는데요. 허리케인 박. 추억 덕분에 떡볶이 맛이 배가 됩니다. 일부러 여기 앉았어요. DJ 나오는 거 보려고. DJ 있을 때 쪽지도 해가지고 보내주고 떡볶이 추가 계산 제가 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저도 신청곡을 골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 제일 많이 신청한 노래예요. 제가 수방차를 좋아하던 초등학생이 어느덧 한 아이 엄마가 됐는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매콤한 떡볶이 맛에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골목이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세월이 남긴 추억의 맛 아닐까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 신당동 떡볶이 거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드시고 오셨네요. 네, 그 소박하고 평범한 길거리 음식 하나로 추억여행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간식, 자격 충분하겠죠? 대표 맞죠.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예. 네. 아주 열띤 호응의 떡볶이. 옛날에 그 제가 학창시절엔 거기가 떡볶이 골목이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떡볶이 거리에서 떡볶이 타운이 되는데 많이 발전했죠. 이게 많이 생기니까 요리법 다양해지죠. 그럼 경쟁, 선의 경쟁하니까 맛 좋아지죠. 네. 손님 많이 오죠.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음식 테마거리가 200군데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예. 네. 우리가 그 여행할 때 가장 기억에 남을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이죠. 음식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음식 테마거리를 발굴하고 홍보해서 내국인은 물론이고 더 많은 외국인도 찾아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고 캠페인 하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 어딜 가서 뭘 먹고 어디 갔다 어떻게 돌지 이런 정보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또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그 먹거리와 여행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네. 문화관광체육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농림축산부 등 무려 21개 기관의 그 정부 기관이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가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네. 직접 그 지역의 별미 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와, 많이 그래요. 참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솔깃하네요. 뭐, 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특별한 경품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저도 꼭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한국관광공사 건물 안에도 뭔가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추천 리포터가 들어갔거든요.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추천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용 건너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관광 안내 전시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분들의 다 모여 있네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예. 최지우 씨, 장동건 씨, 이병헌 씨 많은데요. 반갑습니다. 가장 조금 아쉬운 게 제 모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없을 수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공간이 여기 보면 상당히 지금 넓게 있어요. 그래요. 많은 물건들도 있는. 인데요. 이곳에 네. 박물관 이정뿐만 아니라 손만 대면 갖고 싶은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요 장구와 북 그리고 도자기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하늘에 봐도 정말 멋있다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것들이 어떤 참 물건들인지 많네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인간문예재 작품 전시관으로서요. 인간문예재 선생님 제자들과 작가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요. 이 장롱이 눈에 확 띄는데 어떤 건가요? 장롱은 이제 나무를 잘라서 한 100년 정도 말린 걸로써 못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짜맞춤의 형식이라 엄청 오랫동안 되겠죠? 오랫동안 이제 힘들게 만들어졌죠. 진짜 한땀한땀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는데 외국분들이 오시면 어떤 평가를 주십니까? 글쎄 뭐 100점이라고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요. 예. 100점. 외국분들이 또 특히 많이 오시고요.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작품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전시작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향토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특별한 분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직업은 아기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